12회 백두산 분화 우려. 백두산이 거대 폭발로 한반도에 사는 우리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일이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게 될까? 21세기 들어 1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관련 과학기술 및 관련 분야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 타당한 추정이 가능하다. 지난 포스팅에서 보았듯이 화산 분화가 일어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힘의 균형관계에 있다. 외부 우주로부터 오는 전자파가 지구 내부의 금속성 물질을 끌어당겨 분화를 일으키는 힘과 분화가 쉽사리 일어나지 않게 막는 화산 자체의 억제력으로 말이다. 백두산의 경우도 이런 균형관계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분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백두산의 분화 억제력을 가늠하려면 먼저 백두산 형성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백두산의 나이는 약 2800만 살인데 지금까지의 성장 단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분화를 거듭한 결과 현재 백두산이 있는 자리에는 약 250만 년 전 무렵 면적이 1만 제곱킬로미터나 되는 동부가 최대의 현무암 방패형 대지, 순상지가 형성됐다. 이 고원의 무게가 너무 엄청나서 금이 땅 속에 마그마가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졌고 마그마는 쉽게 땅 밖으로 분출되지 못하게 되어 백두산 바로 밑에 마그마방이 형성되고 거기 모이게 됐다. 백두산의 마그마가 땅 속에 축적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주변 물질과의 화학 반응에 의해 점점 끈끈한 규장질이 되어간다. 그로 인해 두꺼운 현무암 암석층을 뚫고 땅 위로 분출되기가 더욱더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백두산은 활화산임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큰 분화가 없는 안정적인 산처럼 보이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 약 100만 년 전부터 4천 년 전까지 마그마가 분출되는 일이 비교적 잦은 시기가 있었다. 점성이 강한 마그마는 분출하면서 비교적 빠르게 굳어져 원추형 모양의 화산을 형성했다. 이 단계 끝 무렵인 지금으로부터 4천 년쯤 전이 되자 백두산은 4km가 넘는 높이의 원추형 산이 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런 백두산에서 대규모 폭발이 이어졌던 단계다. 지금으로부터 4천 년 전부터 시작됐고 특히 1500년 전부터 1000년 전 사이, 즉 서기 500년대에서 900년대까지의 약 4,500년간 폭발이 심했었다. 이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거대 분화, 바로 서기 946년에 있었던 밀레니엄 대분화, 일명 백운봉기 폭발이다. 이로 인해 화산의 위쪽 절반가량이 날아가 버렸고 그 자리에 오늘날 천지가 형성됐다. 이런 형성 역사의 결과 백두산의 분화 억제력은 세계 어느 곳의 화산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강해져 왔다. 정리해보자. 첫째, 엄청난 무게로 지각을 덮고 있어 웬만한 땅속 분출력은 차단한다는 점이다. 비록 원추형 화산의 정상 부근 1.2km가 날아갔다고는 해도 백두산은 여전히 동부가 최대의 순상지로 엄청난 무게로 지표면을 덮고 있다. 둘째, 백두산 용암이 점성이 대단히 강한 유리질과 장석질의 용암이어서 지각 활동이 활발해진다 해서 바로 분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백두산은 일종의 자동 압력 조절 장치가 있는 것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각 활동이 활발해져 땅속으로부터 마그마가 솟구친다고 해도 바로 지표면으로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백두산 바로 밑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마그마 방들에 일단 모인다. 이렇게 모인 마그마는 소소한 분출을 통해 외부로 발산되기 때문에 마그마 방이 꽉 차며 점점 압력이 높아져 터지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마치 기계 내부에 기체 압력이 높아지면 밸브가 열리며 기체를 분출하여 자동적으로 기압을 조절하는 장치처럼 말이다. 넷째, 아마 이 점이 가장 백두산다운 특성이라 할 수 있을 텐데 백두산은 화산 구조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땅 속의 움직임이 활성화된다 해서 바로 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의 화산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아주 오래 걸렸다. 21세기에 들어서 지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동원한 현지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밝혀지게 된 내용이다. 화산이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형인 일본과 하와이의 화산과 비교해보자. 이 그림에서 A는 백두산, B는 일본 열도의 화산들, C는 하와이의 섬들의 분출 구조를 보여준다. 먼저 B, 일본의 화산들은 불과 땅속 120km에서 지판과 지판이 충돌, 땅 껍질에 균열이 생긴 틈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 지역 상공에서 우주 전자파 유입이 많아져 지각 활동이 조금만 활발해져도 바로바로 화산이나 지진으로 이어진다. 시에서 볼 수 있듯이 하와이형의 화산은 땅속 2,900km라는 깊은 곳에서 일어나지만 거기서부터 지표면까지 마치 굴뚝처럼 긴 구멍이 뚫려있는 듯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역시 지각 활동이 활발해지면 바로 표면의 화산이나 지진으로 이어진다. A 백두산을 보면 두께 600km의 땅 속에서 발생하는데 거기서부터 지표면까지 아주 두꺼운 암석층이 존재한다. 이 암석층에 땅 속에 물이 스며들어 암석의 구조가 느슨해져서 심층 지하수가 마치 필터를 통과하듯이 아주 서서히 올라오면서 마그마의 결합을 약화시켜 땅 위로 솟구치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과정 자체의 속도가 대단히 느릴 뿐 아니라 백두산을 형성하는 암석층이 워낙 두껍다.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올라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는 사이에 대기 자기장 상태가 안정되면 화산 활동도 잦아들게 된다. 이런 구조적 요인으로 백두산은 활화산이어도 쉽게 분화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게 된다. 백두산 상공의 지구 자기장이 약해지고 그리로 외부 우주 전자파가 쏟아져 들어와도 지구 전체적으로 자기장이 불안정해져서 세계의 웬만한 화산들 대규모 분화가 줄을 이어도 백두산은 그 엄청난 분화 억제력으로 큰 분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게 버티는 동안 백두산 상공의 강한 외부 전자파 물결에 촉발된 지구 내부 물질의 운동 에너지가 자기 에너지로 변하면서 지구 자기장이 다시 강해진다. 그러면 백두산 지하의 지각 물질의 움직임이 둔화되어 분화 현상이 잦아든다. 이런 과정을 표면적으로 보면 백두산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들썩들썩했다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억제됐다가 언젠간 터지는 날엔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로 터지는 게 아닐까? 맞다. 억제력이 큰 만큼 그 모든 걸 넘어설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작용하면 큰 규모의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도 밀레니엄 대분화 정도의 폭발이 일어날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백두산의 장구한 역사를 보면 그 정도 규모의 분화는 약 8만 년에서 10만 년을 주기로 일어났었다. 분화 억제력이 큰 백두산의 마그마방이 다 차고 압력이 충분히 높아져 터져 나오기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946년 밀레니엄 분화를 전후하여 약 500년간 대규모 폭발이 잦았던 시기가 있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백두산 및 땅 속에 자리 잡은 여러 개의 거대 마그마방이 거의 다 비워졌다. 8만 년 이상 축적되었던 마그마가 소진된 것이다. 그 이후 겨우 천년 남짓 지났을 뿐이다.